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고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습니다. 바다의 끝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멀리 항해하는 것은 곧 자살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바다 끝으로 멀리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대륙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진실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실이 있는가? 우리가 믿었던 지식들이 허물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 세상에 완전한 진실이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방도, 앉아있는 의자도, 먹고 있는 음식도 어쩌면 모두가 허상일지도 몰라. 데카르트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마치 정성을 다해 그려온 그림들을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도화지를 꺼내 새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세상이 무엇이 진실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야. 즉, 세상이 있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야. 코기토 에그로숨, 나는 생각한다. 꼬로 존재한다. 이 한마디가 프랑스의 철학, 아니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데카르트는 생각의 포인트를 무엇이 진실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확신하느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진실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식, 관념, 지식, 사회 질서 등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모두 카드라를 통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왕은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니 복종해야 된다 카더라. 땅은 평평하다 카더라. 바다 끝은 낭떠러지라 카더라.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책에서 또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영구히 변치 않는 절대적 진실, 신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신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성의 힘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수인 우리가 소수의 귀족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우리가 태어나고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단순히 저 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은 아니지 않은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시민은 자유와 평등을 외쳤고 국왕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군과 시민군이 격전을 치르게 되고 끝내 승리는 프랑스 시민이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리의 혁명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되었습니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곱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강제로 깎이고 손을 뒤로 묶어 퇴비수레에 태워져 시내를 도는 치욕을 맛보게 한 뒤 처형되었습니다. 프랑스 시민은 인권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현대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시민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는 프랑스 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모순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혁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낡은 것을 바꾸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들, 다소 폭력적이고 다소 급진적이지만 어쨌든 그 덕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혁명은 이어졌습니다. 1848년 노동계급의 혁명, 1871년 세계 최초 공산주의 정권 파리 코민, 그리고 1968년 68운동까지 이렇듯 프랑스 사람들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며 급격하게 과감하게 바꾸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제도에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 생각을 적극 피력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기어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러니 프랑스인 사이에는 논쟁과 토론이 끊이지 않고 어느 나라 민족보다 시끄럽고 유별나다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반대로 내 일을 남이 간섭하는 것도 극구 싫어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알아서 하자는 주의이니 남의 어려움을 쉽게 외면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주멍푸, 나는 그 일과 상관없어. 싸매떼갈, 난 관심 없어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해도 주멍푸라 말하며 빠져버리고, 누군가 업무적으로 협력을 요구하면 싸매떼갈 하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람과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와 사상의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은 서로 간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직 생활에 길들여져 있고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프랑스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어쩌면 얄밉게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말처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 틀릴 것입니다. 반대로 프랑스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본인은 답답할 정도로 고리타분하고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기성세대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성향에 가까운 것 같고 소위 젊은 층을 가리키는 MZ세대는 프랑스인의 사고방식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 간, 세대 간,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 어떤 생각이 옳고 그르다고 함부로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에서 출발하는 생각들은 너무나 다양한데 내 생각만이 옳다고 테두리를 만들고 상대를 강압적으로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순간 국제 갈등, 세대 갈등,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자녀 갈등 등 온갖 갈등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며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불행의 늪에 빠뜨려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프랑스인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보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누구보다 나의 행복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현재는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재는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므로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프랑스인들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음식 문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지금 누릴 수 있는 맛있는 식사와 여유 있는 시간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 식사라 하여도 최소 4가지 순서를 거쳐 느긋하게 먹어야 한 끼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인의 식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라 하는 식욕을 돋우기 위한 간단한 요리로 시작합니다. 위에게 지금부터 식사가 들어갈 것이니 준비나 하고 있으라는 신호를 주는 음식들입니다. 굳거나 끓이지 않는 날 음식이 여기에 해당되며 그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식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위에게 지금부터 따뜻한 음식이 들어갈 것이니 준비하라는 신호를 주는 요리를 먹습니다. 식물성 재료의 파이나 바닷가재, 왕새우 같은 해산물이나 거위, 간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메인 메뉴가 시작됩니다.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을 먹는데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오븐에 넣어 굽는 것을 최고로 치며 그 다음이 프라이팬에 구운 것을 선호합니다. 물을 넣어 고기를 삶는 요리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의 요리로 인식되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프랑스인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좋은 포도주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즐긴 식사가 아니게 됩니다. 다 먹고 난 뒤에는 치즈나 과일, 샐러드 같은 후식을 먹고 마지막에는 커피나 아이스크림으로 입맛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프랑스에서는 뭐 이 정도는 되어야 아, 한 끼 식사를 마쳤구나 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먹는 음식은 저급한 음식으로 여깁니다. 제로 본연의 맛을 하나하나 느끼며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만 하더라도 몇 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오직 나의 행복에만 집중하니 음식값이 비싸네, 시간이 없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바쁘다 하여 김밥 한 줄에 라면 한 그릇, 이것저것 대충 비벼 먹는 비빔밥, 주문하면 금방 나오는 인스턴트 음식들, 10분 만에 후다닥 먹고 다시 일하는 거. 프랑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꺼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고 인생이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인가?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허니 식사 시간은 좀 더 여유롭게 또 호화롭게 가지는 것이 어떠한가? 오늘을 희생하고 노력해야 행복한 내일이 온다고 배웠네. 짠에 내일이 와도 똑같은 소리를 할 것세. 신 또한 이번에 프랑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 시간만큼은 여유롭게 가지자.
먹는데 돈 아끼지 말자. 중요한 것은 지금 행복한 것이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가끔은 수고하는 나를 위해 선물을 주자. 그래서 신, 오늘은 큰맘 먹고 고급 햄버거 브랜드 왕버거 가게에 가서 제일 비싼 세트를 주문할랍니다. 신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